지금 시각 9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자 우리 시장도 전 거래일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코스피가 0.2% 강세 흐름 2634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승폭이 더 큽니다. 0.63% 오름세 현재 8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958억 원 팔자세 연출하고 있고요. 기관도 182억 원 매도 우위, 개인 투자자만이 114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양매도 연출 중입니다. 외국인이 480억 원, 기관이 소폭이지만 27억 원의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개인만이 55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흐름도 체크하시죠. 오늘 밸류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업종이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도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해운사와 화학 업종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고요.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하이브의 어두워 사태로 약보합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로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주입니다. 오늘 게임주 장 초반부터 올라갑니다. 종목별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긴 한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재 지금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16.13% 질주합니다. 11,450원, 위메이드 역시 8.15% 상승권 49,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W게임즈도 외국계 매수세의 7.4% 강세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44,950원이고요. 엑토즈 소프트가 4.43%, 네오리진이 2.15% 상승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 어제의 급락을 뒤로하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CXL 테마가 가장 크게 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CSL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소식 속에 관련주인 네오셈이 2.94% 상승 중입니다. 11,220원, 퀄리타스 반도체 1.57% 올라갑니다. 32,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17% 강세로 27,050원, QRT가 2.58% 상승권 23,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엑시콘까지도 2.95% 강세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 중에서는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알루미늄 관세 인상 추진 소식에 알루미늄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수가 오르면서 비철금속 관련주 내에서 알루미늄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PJ메탈이 오늘 질주하고 있습니다. 23.64% 급등, 4,55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조일 알미늄이 7.43% 강세, 2,525원, 알맥이 4.3% 올라갑니다. 이램은 지금 1.34% 하락하고 있고요. 알루코가 2.3% 강세 흐름 연출되면서 3,3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까지 좀 살펴보시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서 선박 교체가 가속화되면서 신조선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실적 기대감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조선업종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는 한화오션이 5.59%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3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3.51% 강세, 12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2.2% 올라갑니다. 9,710원. HD현대미포가 2.73% 상승권으로 7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2.18% 플러스권입니다. 12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